네, 라이너입니다. 15분 안에 영상을 찍어야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또 한 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되게 짧네요. 이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반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고블린 넣어야겠습니다. 좋아하는데 와 진짜 저 발키리 좀 어떻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닛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전 그 진짜 다른 거 안 뽑아요. 발키리입니다. 야, 이것도 너무했다. 와, 저기에다가 페카, 미니 페카 숨겨놨어. 이건 또 잘 맞겠지? 와, 정말 너무한다. 그나마 좀 때린 건 좀 다행인데요. 좋아하는 모습도 뭐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눈에 땀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방금 상황이? 어, 뚫렸다. 파이어볼로 막았네. 가자! 아, 이겼네요. 왜 좋아하죠? 제가 승리했는데요. 우와, 마법 상자! 우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련은 마법 상자를 주기 위해서. 네, 마법 상자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마법 상자가 나왔습니다. 와, 소름 끼쳐.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근데 10레벨 바바리안이 나왔어요. 와, 이것도 10레벨 바바리안이라니. 와, 소름 끼치는데요, 여러분. 10레벨 바바리안입니다. 제가 8레벨 만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와, 상대방은 10레벨 바바리안을 쓰네요. 로켓 마법까지. 아, 완전히 저에 대한 카운터 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6레벨 미니페카. 6레벨 미니페카는 뭐 특별하진 않네요. 6레법스. 와! 와, 10레벨 바바리안 진짜 너무하네요. 어, 힘을 좀 내줬네, 그래도.
아, 맞으면. 아. 자, 그래도 괜찮아요. 오른쪽은 깬 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화력을 왼쪽으로 붙이면 됩니다. 조금 이따 화살 하나 쏴서. 에헴. 안 부서져.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후. 네, 요렇게 돼서 마법 상자가 나와주고, 네, 마법 상자가 나와주고, 크, 마법 상자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네, 실버 상자 3개가 나왔습니다. 크라운 상자부터 열어봅니다. 네, 433골드고요. 보석 3개고요. 바바리안 9장, 화살 12장. 그리고 네, 고블린 31장. 아, 용광로 6장입니다 이제 용광로도 슬슬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실버 상자 누르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